여가에 관한 이야기, 제대로 잘 쉬자는 이야기, 제대로 재밌게 잘 살자는 이야기를 오늘 해주실 분을 네. 모셨습니다.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에 여가 경영학과가 있습니다. 네. 김정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김정원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아니 교수님 소개해서 나오시는데 웬 고등학생 한 명이 야, 예전 교복 추억의 교복을 입고 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옷을 입는지. 이유가 있으세요? 아, 이유가 있죠. 아니, 제가 그래요? 언젠가는 교수님 목요일 이 시간에 나오실 줄 알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여가가 예. 참 중요하다 인간에게 예, 그죠? 예. 우리에게. 그렇죠. 근데 여가를 경영까지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 대학에서 말이죠. 예. 남의 돈 어떻게 하면 잘 따먹을까 이것만 가르쳐줬어요. 근데 우리가 남의 돈 따먹으려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행복하려고 사는 거거든요. 재미있으려고 사는 건데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 레저 스타디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여가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그 전문가들 그 공부도 하고 또 여가 시간이 많이 늘어나면 여가 전문가들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기관인데 저희 명지대학의 대학원 과정으로 우리나라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4년제 대학을 나오신 분들은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과입니다. 그래서 재미학이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phonology, 재미학. 예. 아, phonology. 그래서 재미의 내용이 뭐냐 네. 또 우리가 재밌게 살려고 그러면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예. 뭐 이런 것을 연구하는 학과입니다. 오, 네. 재미를 연구를 하는 거 진짜 그렇죠. 재밌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놀면서 공부하고 석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재밌으실 것 같아요. 예, 예. 구미가 당기는데 한번 그러게요. 눈을 두드려봐야겠는데 예, 누구나 공부할 수 있어요. 예. 예, 예. 오늘 이렇게 재밌는 얘기 한다고 하니까 네. 재밌게 살고 싶어서 대한민국 대표 미녀 두 분이 나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 이시은 씨, 민경조 씨 대단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좀 뭐 많이 이제 뭐 연기자 생활 하시느라고 바쁘시겠지만은 예. 뭐 남는 시간 여가를 어떻게 활용하는 편이십니까? 이시은 씨. 예, 오늘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촬영하면서 아이 키우면서 제가 또 얼마 전에 일을 하나 시작해가지고 의류 매장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판에 정말 좀 쉬고 싶었어요, 제가. 근데 쉬고 싶 근데 그걸 또 재밌게 쉴 수 있는 그리고 정말 휴식을 온전하게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정말 좋겠고요. 예, 아, 정말 앞으로 오늘 강의가 기대가 되네요. 제대로 나오셨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왜 이런 말이 생각나요? 젊은 날에는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때는 사랑을 모른다는 말. 여가가 있을 때는 그게 좋은지 몰랐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평상시에 시간 많을 때 잠자고 이렇게 찜질방 가고 이런 것들이 소중한지 몰랐는데 요즘 같을 때는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 잠도 늦잠까지 자는 그런 것도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고 언니랑 이렇게 손잡고 찜질방 가는 거 그런 것도 좀 소중하게 느껴지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오늘 아주 연구 대상 두 분이 제대로 나오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둘도 사실 연구 포함해서 예. 예. 두 분이 급하세요. 예. 청을 하겠습니다. 예. 예. 기대하겠습니다. 예. 박수 보내주시기 네. 바랍니다. 김정은 교수님의 강의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그 제가 이게 잘 놀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하고 댕기니까 네. 사람들이 저를 되게 우스운 학자로 봐요. 근데 제가 사실은 공부 되게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제가 독일에서 13년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어려운 심리학을 공부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는데 그게 그럴 일이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딱 들어왔는데 한국 사회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왜들 이렇게들 사는가 가만히 보니까 일은 여전히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나라예요. OECD 국가에서 일하는 시간이 제일 길어요. 그런데 생산성은 제일 꼴찌예요. 그러니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생산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고칠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 정치 개혁을 해야 된다. 경제 문제가 많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한국 사회에 사는 게 재미없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 필요한 거는 여가학이라는 학문이다. 재밌게 사는 학문이다 이거죠. 우리가 원래 잘 논던 민족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 거치면서 갑자기 막 성장하다 보니까 재밌게 사는 법을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 이게 우리의 발목을 잡는단 말이죠.
요새요 사람들이 뭐 대통령 선거 막 있고 그러니까 뭐 다 정치 얘기예요. 뭐 그런데 심지어는요 이렇게 그 인터넷 댓글 보니까 오늘 지나가다 자빠졌다 다 대통령 탓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예. 아 넘어진 게 왜 대통령 탓이에요? 아 그래요 요새 다 그런다니까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사는 게 재미없으니까 다 그런 식으로 거기에다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정치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나라 정치 이 정도면 충분해요. 다른 사람 막 뭐 문제 많다 얘기했지만 제가 독일에서 있으면서 제가 직접 목격한 사건이에요. 독일에서 제일 위대한 그 수상이 누구냐면 비스마르크 수상하고 헬무트 콜 수상을 뽑아요. 콜 수상이 독일을 통일시켰거든요. 근데 그 콜 수상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통일시키고 그다음에 수상에서 물러난 다음에 돈 관계가 불분명했나 봐요. 맨날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걸로 조사를 받아요. 그 부인이 굉장히 독일 국민한테 그 존경을 받았어요. 굉장히 우아한 부인인데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자살했어요. 독일의 최고의 수상 부인이 자살했어요. 그때 부수상한 사람이 위르겐 멜레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수염도 길고 아주 잘생긴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맨날 조사받는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이니까 이제 뭐 이렇게 구속을 못 시키니까 동료 국회의원들이 그 법을 통과시켰고 이 사람을 구속시키는 그런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이 사람 취미가 낙하산 타는 건데 낙하산 타고 내려오다가 자기 낙하산을 벗었어요. 그냥 떨어졌어요. 보세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정치가 잘 될 것 같은 독일의 가장 위대한 시대의 수상 부수상이 지금 그 모양 곳거리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아무만 뭐 말 많았다고 그래도 자살한 사람 없어요. 그런 문제인 사람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정도면 잘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놓고 거기다 대고 막 그러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의 어떤 위대한 교육학자가 와도 대한민국의 교육 문제 해결 못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인디안 추장의 딜레마라고 그러는데 인디안 추장이요.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인디안 부족들이 겨울이 됐어요. 가을이 됐어요. 그래서 겨울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올겨울에 얼마나 추울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추장한테 와서 물어본 겁니다. 올겨울에 얼마나 추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장이 아 잠깐 기다려봐라. 몰래 들어와서 기상대에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기상청에 또. 네, 올겨울에 얼마나 추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상대에서 아 겨울이니까 춥겠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아 올겨울 추울 거니까 뗄감을 준비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디안들이 또 뗄감 막 준비하다 보니까 얼마나 준비했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왔어요. 추장한테. 그래서 아니 얼마나 추울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추장이 다시 텐트에 싹 들어가서 전화를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정말 얼마나 추울 것 같아요? 그랬더니 기상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올해는 사상 초유의 한파가 밀려올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인근 저 인디안 마을에서 뗄감을 구하느라고 지금 난리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계속 이해하셨어요? 자기들끼리 그러는 거예요. 맞물려서. 한국의 교육 문제가 자기들끼리 그러는 거예요. 아세요? 저 아내가 우리 애들 때문에 학교 그 학부모 모임에 갔다 오면 얼굴이 노래서 와요. 그러놓고 여보 우리가 우리 애들 정말 잘 키우는 거야? 우리 제대로 하는 거야? 막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면 저도 불안해져요. 내가 잘하는 거야? 근데 제가 심리학자입니다. 예? 제가 심리학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제가 불안해질 정도면 다른 엄마들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들은 집에 가서 또 그런 거 애들 막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엄마들끼리 모이면 우리 애는 뭐 시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엄마 듣고 있으면 또 겁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또 막 시키는 거예요. 이겁니다.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엄마들이 왜 도대체 그러냐 이게. 엄마들이 사는 게 안 행복해서 그래요. 왜 아이들한테 그러냐 이게요. 내가 행복하지 못하니까 아이들 통해서 아이들 성장하는 거, 아이들 잘 되는 걸 통해서 내가 행복을 맛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엄마들만 그런 문제가 있느냐? 아빠들도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제가 그거를 독수리 오형제 증후군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독수리 오형제가 뭐 하는 애들이에요? 지구를 지켜요. 지구를 지켜요. 한국 남자들이요? 술 한 잔 먹으면 지구를 지켜요. 자기가 다 대통령 해요, 그죠? 아, 정치계예요. 지구는 내가 지켜야 될 것 같은 뭐 막연한 그렇죠. 책임감, 의무감 예, 같은 나 아니면 지구가 존재할 수 없어요. 막 밀려오죠. 예. 그 대통령 시키면 자기가 훨씬 더 잘할 것 같은 얘기예요.
뭐 국내 문제뿐이에요? 뭐 국제 문제, 뭐 이라크 파병 문제, 부시 정책 문제, 요새 뭐 미국의 뭐 정처 대통령 뽑는 것까지 난립니다. 네. 지구 온난화 이런 것도 걱정되고. 아, 지구 온난화도 걱정되고. 네. 술 한 맞아요. 네.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나와 직접적인 상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 선거 막 얘기하지만 나는 우리나라의 정치에 관심이 너무 과잉돼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정치 무관심이 문제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물론 정치에 관심은 가져야죠. 근데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바뀐다고 해서 여러분 부부관계가 좋아져요? 아니 지난번 저 DJ에서 노무현 대통령으로 바뀌어서 부부의 뭐 저 대화 시간이 길어지고 그랬어요? 아이 상관없어요.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여러분들 걔네 삶에 바뀌면 그건 엄청 후진국이에요. 아, 네? 대통령은 큰 틀에서 움직이는 사람이고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사람은 구청장 이런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동네 사는데 방해가 되니까 잘해주고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구청장이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라고. 그런데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뭐 미국의 대선까지도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요 네? 정작 내 행복을 챙겨봐라 이게 내 행복을 챙겨. 예를 들어서 내가 주말 주중에 열심히 일했어요. 주말에 맛있는 스테이크가 먹고 싶어요. 그러면 혼자서 그 둘이 가면 비싸니까 혼자서 저기 뭐 아주 우아한 호텔 레스토랑에 가서 혼자 레드와인 시켜서 맛있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없죠? 왜 그래요? 남들이 나를 또라이로 볼까 무서워서. 그죠? 네. 음악회는 혼자 가세요? 음악회? 그 아, 전설의 고향 말 뭐였죠? 예술의 전당. 예술의 전당. 네. 네. 아니 그 예술의 전당을 나는 그거 교수님 그 전부터 왜 전설의 네, 고향이라고 자꾸 아주 난 평생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 네. 하여튼 저 예술의 전당에 그래서 그 음악회가 많이 열려요. 네. 그리고 정말 싼 음악회가 많아요. 예. 네. 그리고 거기 그 분수공원이 있거든요. 네. 요즘 같은 가을에 그 분수공원의 분수의 그 음악 아,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너무너무 이뻐요. 그런데 그런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그 음악회에 혼자 가서 음악 들을 수 있는 용기가 있으세요? 아니요. 음악은 원래 혼자 듣는 거예요. 근데 혼자 못 가요.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혼자 와서 음식 먹는 거, 혼자 와서 음악 듣는 거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죠? 근데 그거는 무서워서 혼자 못 해. 대신 술 한 잔 먹으면 막 지구를 지킨다고 난리라고.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독수리 오형제 증후군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아빠들은 독수리 오형제 증후군, 엄마들은 인디안 추장의 딜레마. 네. 아주 본질적인 문제예요. 여담인데요. 근데 독수리 오형제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세요? 왜요? 비밀이 많아요. 왜요? 왜냐하면 아니 이거 얘가 여자예요. 예, 여자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아니고 뭐예요? 남매. 남매죠. 남매. 그리고 독수리는 한 마리뿐이에요. 아세요? 아. 백조, 제비, 구렁이래요. 그러니까 독수리 오형제가 아니고 뭐예요? 조류오남매. 이게 아주 이 국가적인 비밀이에요. 네. 자, 이런 병에 걸려 있는 네? 독수리 오형제 증후군에 걸려 있는 이 남자들, 인디안 추장의 딜레마에 걸린 이 엄마들한테. 열심히란 당신 떠나라 이래갖고 한동안 광고가 유행했어요. 근데 그게 아주 한국 사람들의 문제를 잘 보여주는 광고예요. 열심히 해서 떠나라 해서 다들 흥분했어요. 고속도로에 자동차 타고 올라탔어요. 남들 가는데 끝까지 따라가 봤더니 아주 사람들로 미워지는 해수욕장이에요. 어쨌든 떠나는 데까지 성공을 했어요. 근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떠나면 도대체 뭐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식당 가서 항상 차려놓고 먹고 봅니다. 뭐 소주도 한 잔 꺼나 하겠어요? 시계 보니까 이제 오후 3시예요. 이제부터 뭐예요? 응? 이때 우리 아저씨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 에이, 놀면 뭐하나? 놀면 뭐하나? 이때 우리 아저씨들이 하는 보세요. 놀고 싶었거든요? 기껏 놀러 가서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놀면 뭐하나?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아, 너무 이게요. 웃어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웃어 넘길 문제 아니에요. 이 배우에는요. 엄청난 사회심리학적인 문제가 숨어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그걸 심리학에서는 이제 학습된 무기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제 개를 묶어놓고요. 전기 고문을 가해봤어요. 그때 걔가 처음에 도망가려고 깽깽거리고 난리를 쳐요. 도망갈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죠. 고문을 한 번 가고 다섯 번 가고 열 번 가고 20번쯤 가면 처음에 도망가려고 깽깽거리고 난리 치던 걔가요? 가만히 있어요. 왜? 도망가려고 암만 노력해봐 소용없기 때문에 그래요.
참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아마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상태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참고 인내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 또 새벽부터 여기 오느라고 얼마나 참고 왔겠어요? 여기까지는 정상이에요. 아, 불필요한 노력은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요, 다음에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묶은 걸 다 풀어줬어요. 도망갈 수 있죠. 그리고 전기고문을 가해봤어요. 그랬더니 도망갈 수도 있고 안 도망가요? 자기를 괴롭힌 이 못된 심리학자를 확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게 가요. 어떻게 해요? 뭘 배운 거예요? 자긴 참고 인내하고 열심히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배운 거는 무기력하게 있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거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왜? 열매가 달려고 그러면요, 단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단 게 모르는 사람은 뭐가 단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저는 인내가 쓰면 열매도 써요. 네. 단 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21세기는 행복한 게 뭔지 아는 사람만 성공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재미있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만 성공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왜?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도요. 예를 들면 노트북 살 때요. 노트북 살 때 기준이 뭐예요? 옛날에는 성능이나 속도나 이런 걸 따졌어요. 요즘은 그 정도 속도는 동남아시아 각국이 다 만들어내요. 그 정도 실력은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왜 어떤 똑같은 성능을 가졌을 때 어떤 노트북을 선택할 거냐? 이쁜 거. 디자인. 네, 디자인. 이쁜 거. 디자인의 조금의 차이로요. 가격이 30만 원에서 40만 원 비싸죠. 그러면 그 이쁜 컴퓨터를 만들어낸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이거예요. 이쁜 게 뭔지 알아야죠. 이쁜 게 뭔지를 알아야 이쁜 걸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21세기 경쟁력이 바로 거기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세상은 지났어요. 행복한 사람, 사는 게 재밌는 사람만 성공하는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지금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선진국이 못 되는 겁니다. 네. 자, 한국 사람들이요. 저 노는 시간이 늘어나면 이제는 열심히 했으니까 더 행복해질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그 문제부터 한번 짚어보죠. 정말 우리가 노는 날이 늘어 주 5일 근무제하고 뭐 이래갖고 노는 날이 정말 행복해질 거냐? 한번 현실적인 문제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이렇게 4인 가족 이렇게 잘 데리고 가서 놀러 가는 아빠 누구네 집이에요? 집은? 이 아빠가 저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아빠예요. 네.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놀려면 돈이 도대체 얼마 드냐 이거예요. 신혜지만 자녀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지금 6학년짜리 남자애하고 4학년짜리 딸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4인, 아유, 딱 맞춰 잘 나셨네. 예. 예. 저희가 4인 가족. 예. 예. 그러면 4인 가족이 주말에 2박 3일 놀러 가서 그 잘 놀고 오려고 그러면 돈이 평균적으로 대충 얼마 들어요? 아, 글쎄요. 한 50만 원 정도? 그 정도 들죠? 예. 그러니까 50만 원. 적게 잡아도. 네. 네. 최소한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도 놀러 갔다 오신 분이에요. 네. 가끔 물어보면요. 한 20만 원? 이래요. 그분은 아마도 6.25 때 놀러 갔다 오세요. 아, 한번 현실적으로 따져보자고요. 우리가 호텔 가면 비싸거든요. 왜? 그러니까 이제 콘도를 빌려갑니다. 콘도, 인터넷에서 제일 싼 데 찾으면 하루에 밤에 7, 8만 원 해요. 예. 2박 하면 15만 원. 콘도에 가는 이유는 왜 콘도에 가요? 밥을 해 먹을 수 때문에. 그러니까 장박 하는데 한 5만 원? 그렇다고 2박 3일 동안 콘도에서 밥만 해 드세요? 아니죠. 아니죠. 네. 나가서 회를 단점 사 먹고 들어와야 돼요? 네. 그러면 한 것도 한 10만 원. 그죠? 그렇죠. 최소한. 네. 최소한으로 잡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오가면서 톨게이트비, 기름값. 아, 이건 누가 내요? 딴 애가 내야 돼요. 네. 자, 지금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네. 가서 먹고 잠만 잤어요. 네. 얼마 들었어요? 50만 원. 40만 원 들었어요. 40만 원. 40만 원. 자, 50만 원 들었으면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고 10만 원 갖고 놀았단 얘기예요. 10만 원 갖고 못 놀아요. 그거는 그냥 길바닥에서 왔다 갔다만 해야 10만 원 갖고 버티는 거지. 이렇게 뭐 놀이공원 가서 뭐 팔뚝에 뭐 두르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러면 돈 70-80만 원 가볍게 날아가요. 네. 자, 그러면 텔레비에서는 주말마다 모든 가족이 이렇게 놀 것처럼 얘기하지만 과연 대한민국 어느 가족이 1년 52주, 53주를 이렇게 놀 수 있냐 이게. 이건 잘해야 두세 번. 그죠? 잘해야. 나머지 50주는 어떻게 보내요? 그냥 나머지 50주는? 이러고 보내요. 자, 이 아빠는 저분, 사랑받겠지만 이 아빠가 눈을, 사랑받겠어요? 눈을 왜 가렸어요? 잘 모르는 분이라. 초상권 때문에. 자, 이 아빠는 1년 54 중에 두 번 정도만 사랑받고 나머지 이렇게 보내는 아빠가 사랑받겠냐고요. 요 와이프 열받아 돌아 누워있잖아. 아, 그 옆에 검은. 아. 옆에 열받는 옆에. 수준이 아니고요. 노는 날이 늘어나면요. 이혼이 늘어나요. 실제로요. 독일서 노는 날이 하루 더 늘어났더니 이혼이 그 해에
70%가 늘어났어요. 아. 그게 독일의 심리학자들이 놀란 거예요. 아니 노는 날이 늘어나면 더 행복해지는데 왜 치고받고 싸우냐 이게요. 조사해 보니까 평소에 행복하던 부부들은 얼굴을 마주는 대간 시간이 길어지면 더 행복해져요. 근데 대부분의 부부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행복하다고. 바쁘다는 이유로 너무나 많은 문제를 덮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딱 마주대하는 순간이 되면은 치고받고 싸우고 옛날에 지나갔던 문제들 치고 올라오니까 치고받고 싸우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혼이 제일 많은 그 저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연휴 다음. 휴일 다음. 그렇단 말이에요. 우린 거기만 먼저고 일본에 지금 얘기를 할게요. 일본이 되게 지금 재밌는 사건이 터지고 있어요. 일본의 지금 이혼 건수가요. 2000년도에서 2001년, 2000년까지 쫙 늘어가다가 갑자기 2003년부터 갑자기 확 줄었어요. 그래서 아 일본이 정말 부부 사이가 좋아지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2003년부터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정하는데 여자가 이혼을 해도 은퇴한 남편의 그 퇴직금을 나눠 갖는 법안을 추진 중이었어요. 어? 그러니까 퇴직금을 나눠서 갖겠고 하니까 어? 그런 얘기가 나와? 기다려. 그래갖고 그 법이 작년 11월에 통과가 됐어요. 그래갖고 올해 4월 달부터 그 법이 시행이 됐어요. 아니나 다를까 올해 4월 달 되니까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일본의 중년 그 부인들은요 자기 남편을 뭐라고 부르냐면 누레오치바 그래요. 젖은 낙엽이에요. 일본 남자들이요 보니까 제가 일본에 지난 1년 동안 안식년을 갔다 왔거든요. 일본 남자들이 한국 남자보다 훨씬 심하더라고요. 한국 남자는 그래도 조금 난 것 같아요. 일본 남자들은 10시 전에 집에 안 들어가요.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일 끝나고 이자카야 같은 데 가서 술 먹고 그냥 이렇게 노느라고. 그러고 집에 뭐 다 2시간씩 출퇴근하니까 걸리는데. 예. 그래서요. 이 세계적으로 통계가 나왔는데 제가 그 통계 자료를 잘 조사해봤는데 예. 세계에서 부부 간의 성관계 횟수가 가장 적은 나라가 일본이에요. 바로 그 전에 다른 나라가 있는데 차이가 갑자기 다른 나라에 수치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일본에서 툭 떨어져요. 그래서 일본 저도 이제 우리나라 자료는 없어갖고 우리나라 어떤가 이렇게 쭉 물어봤더니 제 친구 이렇게 제 또래들한테 물어봤더니 일본하고 그 횟수가 비슷해요. 한국도 심각해요. 안 드러났을 뿐이지. 왜 일본 중년 부인들이 자기 남편을 그 누레오치바로 보냐, 젖은 낙엽으로 보냐 이게. 일본 남자들이 평생 그러고 산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은퇴해서 집에 딱 들어앉으니까. 뭘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퍼 치마 붙잡고 놀아줘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 한 번도 집에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뭘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일본 여자들은 여태까지 남편 없이 잘 살았거든요. 근데 이게 느닷없이 나타나서 치마 붙잡고 늘어지니까 귀찮아 죽겠어요. 그래서 좀 뛰어내려고 그러는데 안 떨어져요. 그래서 젖은 낙엽이에요. 여러분 가을에 여름 같은 가을에 낙엽 젖은 거 쓸어봤어요? 잘 쓸려요? 안 쓸려요. 바닥에 탁 절대 안 떨어져요. 일일이 손톱으로 뛰어내야 돼요. 게다가 일본 아줌마들 얘기해요. 게다가 이놈의 젖은 낙엽은요 불도 안 붙는데요. 불 한번 붙여보려면 막 연기만 맥해 하고 요나만 떨지 아무 짝에도 그만 붙여요. 네. 아니 일본 아주머니들 얘기를 했잖아요. 네. 아니, 일본 근데 남자는 교수님하고 저밖에 없는데 괜히 좀 이상하게 아니 남의 나라 얘긴데 왜 흥분하고 그러세요. 아니, 너무도 공감하게 막 웃으시니까 아니 얘기하셨죠. 진짜 너무 일본,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일본의 아주머니들 얘기라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미 네. 알았어요. 이미 비슷한 얘기 나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줌마들이 곰국 끓이면 아저씨들 긴장한다고 그래. 그래서 아줌마들끼만 3박 4일 놀러 가죠. 또 이사 갈 때 아저씨들이 조수석에 애견 껴고 껍질 왜? 애견을 챙겨가는데 지금 버리고 갈까 무서워서 그런 거야. 이미 시작된 얘기예요. 너무 슬퍼요. 너무 슬픈 얘기죠. 네.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재밌게 잘 살지 않으면 우리가 노는 날이 늘어나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열심히 일해서 은퇴해서 돈 많이 벌어봐야 도대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한 번도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어?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얘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재미에 대한 그 인식을 바꾸세요. 못 노는 사람일수록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재미란 막 세상이 뒤집어져요. 막 재밌다죠. 2002년도 월드컵 너무너무 재밌었죠. 전 국민 와서 대한민국 이랬단 말이야. 막 그렇게 전 국민 와서 세상이 뒤집어져야만 재밌는데 세상이 그렇게 자주 뒤집혀요? 안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세상이 안 뒤집어지니까 폭탄 좀 마시고 자기 위장을 뒤집어요. 아니 폭탄주를 도대체 왜 마시냐 이거예요. 난 정말 우리나라에 가장
그 망할 그 신호가 뭐냐면 개나 소나 다 폭탄 좀 마시는 거예요. 교수들도 마셔요. 학생들도 마셔요. 그래서 제가 폭탄주를 도대체 왜 마십니까? 그래. 빨리 취하려고. 그래서 왜 빨리 취하려고 그럽니까? 맨정신으로 멀뚱멀뚱 얘기하는 게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불안한 거예요. 맨정신으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성인 자폐증이라고 그래요. 성인 자폐증. 여러분요, 여러분 주위에 나하고 오래 같이 살았는데도 도대체 그 사람이 뭐 하는지, 뭐 자기 얘기 절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사람도 엄밀한 의미에서 성인 자폐증이 한 현상이에요. 왜? 내 세계가 남들과 공유되는 게 불안한 거예요. 한국 남자들이 집단적으로 이 병에 걸려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이나 경제하는 사람이나 교수까지. 서로 그러니까 술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마시면서 자기 얘기하고 뭐 하면서 서로 공유하고 네. 친해지고 이런 건데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폭탄이 와가지고 하, 그리고 그 다음날 뭐 어저께 필름이 끊어져서 필름은 왜 끊어지는 줄 아세요? 자기야 여러분 보세요. 자기하고 친한 사람, 좋은 사람하고 술 마셨을 땐 절대 필름 안 끊겨요. 좋은 사람하고 술 마셨는데 필름이 끊긴다 그건 알코올 중독자. 이건 치료받아야 돼. 그런데 멀쩡한 사람도 자기가 싫은 사람하고 술 마시면 자기가 많이 마시고 의식을 탁 끊을 놔버려요. 뭐예요? 어저께 필름이 끊어. 난 너하고 술 마신 거 기억하고 싶지 않아 이 뜻이에요. 그 왜 술을 마셔요 그럴 거를? 한국 사람들이 지금 집단적으로는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냐 말이죠. 재미는요 사소한 거예요. 에? 일상에 아주 사소한 재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 친구는 제 옆방에 교수 친구는 새소리 듣는 게 재미래요. 새소리. 네. 그래갖고 저하고 밥 먹고도 나오다가 새가 울잖아요. 김 교수가 막 야, 저 새가 왜 아직도 울지? 야, 저거 원래 올 때까지 있는 거거든? 설명이 길어요. 이 친구는요, 주말만 되면 새소리 들으러 돌아다녀요. 또 전공이 무슨 뭐 조류학 그런 아니에요. 전혀 관계없는데. 예, 예. 그럼 뭐 하시는데? 정치학 하는데. 아. 정치학 교수님이. 그리고 주말만 되면 저기 겨울이 되면 천수만일 때 만원경 들고 돌아다녀요. 아, 진짜 응? 그러지요. 보세요. 우리 학교 캠퍼스의 새는 항상 울고 있었거든요. 난 한 번도 그 새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친구는 그 새가 올 때마다 이야 누구 삶이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재미예요. 그 친구는 소리만 듣고 자기가 50종류의 새를 구별할 수 있대요. 응? 또 제가 아는 분은 나무 보는 게 재밌대요. 나무 보는 게. 그래서 그게 무슨 재미예요? 그랬더니 아, 김 교수 한번 따라가 보라고. 나무 보러 갔어요. 그랬더니 나무 보러 가니까 숲해설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나무에 대해 설명해 주는데 세상에 나무 보는 게 나 그렇게 재밌는데 처음 알았어요. 아, 이 나무와 이 나무 사이를 보세요. 이게 5m가 되거든요. 뭐 좀 이 나무 가지 보세요. 야, 이파리하고 이파리 다르죠? 설명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연속극보다 더 재밌어요? 그거 서울에 딱 다시 왔더니 서울에도 나무가 있어요. 가로수가 있더란 말이에요. 동네마다 가로수 틀린 거 아세요? 나 한 번도 나 가로수 본 적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진짜 재미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은 새소리 듣는 게 재밌고 나무 보는 게 재밌으면 세상에 재밌을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왜 우리는 사는 게 재미 하나도 없어요? 사는 게 재밌게 살려고 그러면 내 일상에서 내가 머무는 공간을 일단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제가요 아주 고급 호텔에 가서 잠을 자보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 집에 오면서 잠잘 때는 왜 안 그럴까? 그리고 생각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생각해보니까 시트의 차이예요. 하얀 시트가 그게 절 기분 좋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하얀 시트 빳빳한 거 풀 내기 이렇게 싹 벗어 예, 그러면서 약간 차가운 듯 하면서 아주 그 기분 이거다. 보세요. 내 하루 생활 중에서 침실에서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죠. 그죠? 하루에 3분 일을 보내요. 그럼 그 공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교수님 호텔은 저거 따로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누가 저거를 풍성하게 날마다 그 풀매겨가지고 그거를 그렇죠. 네. 어떻게 해요. 맞아요. 그래서 아니, 진짜로 저게. 제가요. 들어보세요. 제 와이프한테 그거 만들어달라 그랬더니 똑같은 반응.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그거 몇 시간 지났는데. 제가 이금이 아나처럼 이쁘게 이렇게 반응한 것도 아니고 너 울고 있네. 돈 있으면 호텔 가 그럼 호텔 가. 그러니까요. 이 하얗게 하기가 얼마나 힘들 줄 아느냐. 이걸 얼마나 풀먹여서 매번 그렇게 하기 얼마나 힘들 줄 아느냐. 그래서 제가
일단은 물러났는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잠자다가 이렇게 일부러 일찍 깨갖고 이렇게 제 아내 자고 있으면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잠을 깨게 만들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고, 아, 내가 요새 불면증이야. 하얀 시트에서 잠만 잘 잘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요. 그래서 나 요새 탈모가 심해. 왜 그래? 고민 있어? 아니, 하얀 시트에서 잠은 안 빠질 것 같아. 그리고 나는 하얀 시트에서는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최선을 다할게. 그래도 안 해요. 그래서 제 월급을 제가 약속을 한 게 뭐냐면 내 월급은 내가 손도 안 댈 테니까 월급은 무조건 당신 통장으로 가게 만들어 줄 테니까 이것만 해달라. 그러면 내가 집에 오래 있겠다. 보세요. 남편이 집에 이렇게 일찍 들어와요? 뭐 예. 아주 애청하세요. 저희 집에 오면 있어요. 남편이 주로 어느 공간에 주로 있어요? 거실이죠, 거의. 거실, TV 앞이나. 그렇죠. 예. 근데 한국 남자들이요, 집에 들어오기가 대부분의 남자들이 집에 잘 안 들어가요, 나이가 조금 들면. 집에 왜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집에 들어가면 행복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아, 있을 때가. 있을 때가 없어요. 안방은요,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안방이랑 안 그래요? 엄마 방이라고 그래요. 그죠? 아. 네? 아빠도 거기서 잠을 자는데 엄마 방이라고 그래요. 그죠? 대부분 그래요. 네. 거실도 지금 그래도 이렇게 아빠가 힘이 세니까 이게 채널도 자꾸 있지만 애 조금 더 크고 그러면 채널 뺏겨요. 갈 데가 없다고. 갈 데가 뭐예요? 베란다 뺏기 없어요. 베란다. 네? 저녁 때 보면 베란다에서 저 빨간 불빛이 반짝반짝해요. 담배 밑을 쫙 피고 앉아 있으면서. 어, 반딧불이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반짝반짝. 옆에서 눈 마주치면 넌 왜 사냐. 요새는 베란다도 다 터가지고. 그렇죠. 또, 뭐... 또 베란다 또 튼다고 네. 다 터버려가지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주부들이 그 남편을 좀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주시고 싶으면 집안에 남편이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셔야 돼요. 어? 남자들이 왜 운전 그렇게 험하게 하는 줄 아세요? 자동차 안만 자기 공간이거든. 거긴 아무도 터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하는데 나보다 앞에 누가 간다. 이건 내 공간을 침해당한 것 같은 느낌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꽉 가서 보세요. 내가 차선 바꾸겠다고 깜빡이를 틀면 이건 빨리 오라는 신호로 받아들여. 쫙 가서 막아버리죠. 왜 그러냐 이게. 자동차 안만 내 공간이거든. 뭐 여성 저 주부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주부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집안에서 내가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 그건 아주 쉬워요. 제가 이런 얘기 행복하게 살자 그러면 아,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래요? 네. 그럼 제가 속으로 뒤통수에다 대고 그래요. 평생 먹고 살기도 바쁘다 죽으세요. 내가 그런다고. 왜? 암만 먹고 살기 바빠도 왜 먹고 살기 바쁘냐고. 나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는 거거든. 네. 근데 일상에서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조명 하나만 바꿔도 이 형광등은요. 사람을 굉장히 그 날카롭게 만드는 작업 공간에서 쓰는 그 등이에요. 그걸 좀 현명하게 생각하면 이 부분 조명들로 이렇게 조명을 하면 굉장히 편안해져요. 초를 키면요. 그것도 너무너무 행복해요. 제가 이제 와이프하고 얘기하다가 여보 우리가 이제 언제 제일 행복했어? 그러면은 유학 시절에 둘이서 아주 가난한 유학생이에요. 방 하나에 살 때거든요. 근데 이제 애 하나 낳고 방 하나에서 그러고 샀는데 그때 둘이서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산책을 나가요. 그러면 이게 참 독일이 선진국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살던 동네가 이 크로이츠베르기라고 해서 아주 베를린에서 제일 후진 동네예요. 근데 거기도 산책로가 한 2시간씩 다닐 수 있는 산책로가 돼 있어요. 그 산책로를 둘이서 저 애 유모차 끌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이렇게 소름 끼치는 얘기들만 한 거예요. 뭐냐면 둘이 한 얘기가 하나로 딱 요약이 돼요. 그냥 2시간 내내 여보는 왜 이렇게 잘났어? 여보는 왜 이렇게 잘났어? 이 얘기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2시간 동안. 근데 세상에 신기한 게요. 얘기를 많이 하면 자꾸 많이 하게 돼요. 여보는 왜 이렇게 잘났어를 다양한 버전으로 얘기를 해요. 결론은 항상 둘이 뭐 할 얘기 뭐가 있어요. 유학생이랑 둘이 많이 아는데. 그러니까 여보는 왜 이렇게 잘났어로 결정이 돼요. 저녁 때 산책 갔다 와서 애 재워놓고 둘이서 촛불 켜놓고 또 여보는 왜 이렇게 잘났어. 우리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이 얘기만 한 거예요. 한국에 왔거든요. 제 와이프도 교수예요. 둘 다 너무너무 바빠요. 오랜만에 만나면 주말에 할 얘기가 많아야 되는데 둘이 얼마나 서로 바쁘게 살았어요. 할 얘기가 없어요. 왜? 얘기하는 거를 설설설 까먹는 거예요. 바쁘다니까. 그러니까
이 조명만 살짝 바꿔도요 서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앉아 있으면 자꾸 얘기가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남편은 그게 쑥스러워 자꾸 피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자꾸 붙잡아서 이렇게 하게끔 자꾸 유도하고 그러려고 그러면 남편이 아주 행복하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공간을. 그러면 아 뭐 남편만 행복해야 되냐 나도 행복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할 말 없지만 그래도 남편이 먼저 이렇게 집안에 들어오게 하는 게 먼저거든요. 그러니까 좀 불쌍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먼저 해주고 그다음에 주부들의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왜 바깥에서 돌아다니냐 이거죠. 근데 구체적으로 남편의 공간이라는 게 집이라는 게 빤한데요. 예. 그러니까 화장실마저라도 화장실만이라도 남편이 책을 볼 수 있게 좀 만들어준다든지 안방 구석이라도 남편이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화장대만 막 이렇게 해주지 말고 남편이 좋아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요 조그만 요만큼이라도 행복해요. 자동차 고 조그만 것에도 행복을 느끼는데 고만한 거 만들어주면 왜 안 행복하겠냐.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부 테이블을 놨어요. 예. 네, 그 처음에는 그걸 뭐하러 놓냐고 그 자리만 차지하게 저게 몇 번이나 앉겠냐고 그랬는데 거기를 자꾸 유도를 했어요. 뭐 얘기할 때도 거기서 하고 그렇죠. 뭐 이제 세금 얘기할 때도 거기서 하고 거실에 네, 거실 한쪽에 거실 예, 창가에서 아, 예, 거기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으니까 확실히 부부가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은 생기긴 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옆에 네. 남편이 좋아하는 것들을 놓을 수 있는 뭐 수납장 같은 걸 또 놓으시는 게 좋아요. 아, 그래서 뭐 남편이 무슨 뭐 예를 들면 담배 피시는 분이라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라이터 뭐 재떨이 이런 것들을 싹 해놓으면 되고 뭐 집안에서 담배를 못 필 경우에는 뭐 저 베란다에다가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준다든지 하여튼 뭐 책을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놔둔다든지 그렇게 남편만의 공간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제가 그 이 침대 시트를 이렇게 만드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졌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또 뭘 바꿨냐면은 내가 그 다음에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어디냐. 제 그 연구실에 학교에. 그래서 제 학교의 연구실을 말씀드린 대로 부분 조명으로 바꿨어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저희 지도교수 연구실에 가면 너무너무 푸근하고 정말 공부가 절로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왔는데 내 연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산만하고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조명의 차이예요. 조명의 차이. 독일 애들은요 이 저 형광등 이런 거 절대 안 써요. 다 부분 조명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니까 공부가 절로 되고 마음이 쫙 가라앉는. 너무 어둡진 않아요? 부분 조명을 하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저기 그 조명을 많이 환하고 싶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 공부하는 데니까 예. 약간 어둡고 착 해야 그리고 또 학생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교수가 딱 그러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품이 있어 보여. 예. 하여튼 이게 그 교수의 그 아우라를 만드는 하나의 또 기술이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많이 어디서 시간을 보내나 했더니 자동차에서. 그래서 자동차에 제가 음악을 좋아하거든요. 그 카오디오를 음향이 좋은 걸로 바꿨어요. 남들이 그 카오디오에 뭔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하냐 저한테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행복하면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운전하고 오는데 새벽에요. 근데 라디오에서 그 바이올린 협주곡이 나오는데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이게 내 경쟁력이에요. 보세요. 이 교수들이요, 예, 글 잘 쓰는 교수는 많아도 이 구라가 잘 되는 교수는 별로 없거든요. 네. 아 교수님 좀 품이 있는 말씀을 좀 해주세요. 좀. 제가 아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가 BNG라고 기억나세요? 네. 아, 저 뭐였죠? 그게 뻥앤구라. 아 맞아. 그 저는 글도 잘 되고 구라도 예. 되거든요. 네. 아 참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강의하다 잘난 체를 자주 하거든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좀 부담이 되실 텐데 이제 그거 너무 쉬셔야 돼요. 응. 그래야 제 얘기가 들려요. 응. 아니 근데 교수님 이거 참 교복 얘기도 아직 안 하셨어요. 예, 그거 좀 이따 할게요. 아, 네. 예, 예. 아니, 지금 할게요 그러면. 예, 예. 그래 제가 하나 더 해야 돼. 제가 예, 예. 교수가 글 잘 되고 또 구라도 잘 되는 교수도 예. 가끔 있어요. 예. 저는 거기다가 마스크도 되거든요. 예? 견디기 힘들어요? 아니 근데 나도 좀 저 이쁜 여자가 이쁜 척하면 좀 짜증나기 그래요 정말. 제가 이 옷을 입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거를 입고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제가 이 옷을 왜 입냐면 제가 슈베르트의 가곡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 느낌이 나요. 네, 그래서 독일의 그 성악가들이 이런 옷을 입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옷을 입고 있으면 제가 성악가가 된 것 같아요. 그 자세가 나요. 아니 외모도 그렇게 네. 느껴져 베토벤. 그 제가 이 옷을 입고 그래서 그 기분이 머리도 그래서 일부러 파마를 했어요. 약간. 아 여기서.
씨. 예, 머리가 음악가. 없어서 가리려고 했는데 약간 그 슈베르트의 분위기가 네. 있지 않겠어요? 네. 네. 느낌, 아니, 느낌 좋으세요. 그냥 저 혼자 네. 행복한 거예요. 남들이 네. 뭐라 그러던. 그 제가 이거 입고 다니니까 왜 교복 입고 다니냐고 그래요, 사람들이. 네. 그 일부러 맞추세요? 그 옷을? 예, 저희 동네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이요. 이거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는 항상 저 이것만 입어요. 오히려 절약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아, 김 교수는 저 옷만 입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요. 예. 왠지 이 힐리베디 힐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표정이 되잖아요. 예. 무슨 얘기냐면 예. 자기가 좋아하는 게 분명해야 돼요. 아, 네? 그렇지. 보세요. 무슨 저 그 뭐 새소리 듣는 게 재미있고 나무 보는 게 재미있고 저처럼 무슨 뭐 슈베르트의 가곡이 재밌다 그러면 세상에 재밌을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응? 뭘 재밌어 하세요? 혼자 사시는데. 아, 저는 그러고 보니까 별로 재밌어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게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게 망가진다는 얘기예요. 아, 저 재밌어하는 거 있어요. 재밌으세요? 저 이렇게 남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좀 도움의 말을 해주는 거 이런 조언 같은 거 해주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제가 이렇게 해줬을 때 그 상대방이 그런 표정들이 막 상승되면서 제가 오히려 더 기쁨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오늘 네. 처음 봤지만 우리도 좀 격려도 해주시고 좀 해주세요. 아니 너무 두 분 다 예. 프로로서 아름다우세요. 그것도 하나 아주 좋은 자기의 그 재미있는 일이 되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상담 같은 직업을 택하면 너무너무 행복해지죠. 봉사활동 하는 거. 예, 요즘 어떠냐면은 네. 칭찬을 해주잖아요. 저, 네. 어머 언니 너무 예쁘세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고마워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이 있는가 하면 네. 정말? 이런 웃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칭찬이나 어떤 감탄이나 이런 거에 약하다라는 거죠. 하는 거나 아무래도, 받는 거나 좀 서로가. 예, 예. 그렇죠. 예. 하여튼 그 자기만의 재미있는 일을 가져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심리학에서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이게. 네. 여러분 누구세요? 응? 난 누구의 엄마다? 틀렸어요. 왜? 그 자식이 죽을 때까지 자식은 아닌 거예요. 언젠가 내 품에서 떠나는 거예요. 난 누구의 남편이다? 그것도 외로운 거예요. 나중에 그 남편은 뭐 어차피 죽을 때 또 따로 죽게 돼 있거든요. 네. 응? 자. 남편하고도 관계가 좋으려고 그러면 내 존재가 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군지 확실해야지 남편에게만 종속돼 있으면 그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단 말이죠. 너는 누구냐 이게요. 아빠들이 더 불쌍해요. 아빠들은요 자신의 그 존재를 사회적 지위로만 확인해요. 아 뭐 저 사람 누구야 그러면 아 저 사람 뭐 어느 회사 사장이야 부장이야. 미안하지만 금방 잘려요. 왜? 사회적 지위로만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참고 인내해요. 왜? 그 사회적 지위가 유지돼야 되거든. 그렇지. 그냥 참을 따름이에요. 근데 높은 지위에 올라갈수록 창의력이 발휘되고 리더십이 발휘되는데 참는 사람들에게는 리더십이든 창의력이 부족하게 돼 있어요. 그건 제가 다음 주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네. 다음 주에도 나오시는 건가요? 예, 네, 제가 3주 연속을 지금 할 텐데 네, 그래서 아 기대가 됩니다. 오, 3주 내내 재밌어야지. 예. 예. 그래서 예, 예, 그렇죠. 예, 예. 재미학이라고 그래서 예. 오늘은 감탄에 대해서 제가 예. 얘기하는 예. 거고 다음 주는 애무. 애무? 네. 그거 좋네요. 네. 그래서 아이고 참. 만지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네. 그 전에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재미. 어떻게 창의적이 되느냐. 네. 그래서 3주 동안 제가 그 재미학이라는 이름으로 네. 포널로지 재미학이라는 학문을 제가 지금 새로 만들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사실은요 제 강의인가요 되게 비싼 강의거든요. 무료로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아빠들이요 사는 게 재밌어야 경쟁력이 있는데 사회적 지위로 자신의 존재만 확인하게 되면 너무너무 외로워지고 망가져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다가 은퇴한 사람일수록 은퇴한 이후에 미국에서 실제로 조사한 거예요. 4만 5천 명을 25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사람일수록 은퇴한 이후에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9배가 높아요. 신장계통으로 이쪽 질환으로 죽을 확률이 4배가 높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사회적 지위로만 자신의 존재를 확인했는데 사회적 지위가 날아가게 되면 어찌할 바를 몰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은요 저희 동네 장관님이 사세요. 그래서 언제적 장관이세요? 그랬더니 네. 왜냐하면 내가 모르니까 20년 전 장관이시래요. 얼마나 하셨는데요? 그랬더니 6개월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 저분이 참 안 행복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20년 전에 장관하신 걸로 지금까지 버티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20년 동안 장관이 아니신 거 아니에요. 내 존재가 확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행복한 거예요. 맞아요. 저 아는 선배님 아버님께서 좀 높은 자리 계셨거든요. 무슨 네. 사장님 오래 하시려 했는데 은퇴를 하실 때 은행 가실 줄을 모르시더라고요. 늘 비서가 가갖고 은행을 어떻게 가는지 네. 심지어 자판기에서 커피를 어떻게 뽑는지를 모르시더래요. 그러니까요. 한 번도 뽑아보시 전화하는 것도 어색해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비서가 다 직접 전화하는 거 연결해줘. 네. 그러니까 이 언니가 늘 알려드린다는 네. 거예요. 자, 은행엔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그러면 두려워지거든요. 네. 두려워지다 보면 아주 사소한 일에 삐져요. 아, 그게 그런 높은 지위에 있다 하신 분들도 자주 삐진다고요. 아. 논의되시면. 예. 그리고 제가요 이제 그 사장님들하고 이제 일을 많이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사장님들하고 일을 하다 보면 같이 이제 외국 갈 일이 있어요. 네. 그러면 비행기 타기 전까지는 참 나하고 똑같은 사람 같은데 비행기 탈 때 딱 분위기가 틀려져요. 네. 나는 이코노미로 쫙 가는데 이 양반이 쫙 가요. 그러면 그 순간 참 그렇더라고요. 그런데요 몇 년 있다가 다시 어디 갈 때가 됐어요. 네. 이 양반이 사장이 이제 그만뒀어요. 네. 이 양반도 나랑 같이 이코노미를 가야 돼요. 근데 그 순간 이 양반이 굉장히 쑥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왜? 자신의 존재가 사회적 지위로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너무너무 나중에 힘들어져요. 네. 자신의 지위가 어떻게 확인이 돼야 되냐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저 사람 누구야? 그러면 아, 저 사람 아우 잘 나가는 회사 사장이야.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근데 손 또라이야. 맨날 새소리만 듣고 있어. 어? 아, 뭐 나무 보는 건 더 잘해. 난초 키우는 건 한국 최고야. 이런 얘기가 나와줘야 돼. 뭐예요? 내가 재미있어 하는 일로 내 존재를 확인해야 나한테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소한 거 상관없어요. 원래 재미는 사소한 거예요. 재미가 통일됐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적 다양성이 안 생기는 거예요. 다양하게 즐기는 사람이 많은 나라가 좋은 나라란 말이죠. 자, 사소하게 즐기고 그 즐기는 것에 나만의 재미를 찾아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제일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왜 사세요? 응? 왜 사냐고 묻거든 그냥 씩 쪼개지요?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네. 웃지요. 아, 그냥, 아이, 예, 교수님. 그냥 씩 웃지요. 예. 그래도 웃으면 다행이에요. 예. 저 뒤에서 누가 예. 아, 죽지 못해 살지 그래. 그럼 제가 나오세요. 확 죽여버릴게요. 그렇게 대답할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고 살아요, 정말? 응? 우리는 행복하려고 살아요. 그죠? 맞아요. 불행하려고 사는 사람 있죠. 근데 이제 행복이 각자 사람마다 틀려요. 근데 행복이 뭔가를 조사해봤더니 노벨 그 경제학상 받은 카네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요. 경제 21세기 경제 원리의 핵심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행복이더란 말이죠. 경제가 돌아가는 핵심 원리가 행복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연구한 거예요. 경제 그 학상 받은 사람이. 그래서 뭐가 행복인가 조사해 봤더니 일상에서 사소한 일로 이렇게 가슴이 뜨뜻해. 야. 이게 행복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딜레마가 뭐냐면 야 이렇게 된 게 남편이나 자식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야 이런 게 남편이나 자식 때문에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주부들이. 그게 이제 현대의 딜레마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 현상인데 어쨌든 일상에 그렇게 사소하게 재미를 느끼는 시간이 많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재미를 느끼면 도대체 우리 안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린요. 재미를 느끼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이야 이렇게 돼요. 네. 무슨 얘기냐면 내 행복의 기준이 뭐냐면 이야 이렇게 감탄하는 게 도대체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가 내 행복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이게 어설픈 구라가 아니에요. 내가 이게 인간 문명의 핵심이에요. 핵심. 이게요 이 원래 모든 포유류는요 낳자마자 다 지발로 걸어요. 인간만 미숙아로 태어나요. 원숭이와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인간이 저거든요. 이게 5년 전 사진이에요. 그새 이렇게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한국 살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에? 인간 그러니까 아니 저렇게 반듯했던 분이 그가요. 이렇게 얼마나 그 영혼이 맑아 보여요?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근데 원숭이와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제가 그걸 연구한 사람이에요. 저 연구해 보니까 모든 포유류는 다 지발로 걷는데 인간만 미숙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원래 포유류와 같은 다른 동물 수준과 똑같이 태어나려고 그러면 엄마 뱃속에 18개월 있다 태어나야 돼요. 근데 18개월 있으면 뇌가 커져서 나오다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많이 키워서 내보내는데 그게 9개월 만에 내보는 거예요. 그걸 지나면 내보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9개월을 엄마가 키우는데 이게 인간 문명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독일서 그거를 흑인의 키우는 거, 한국 사람의 키우는 거, 독일 사람의 키우는 거 이 비디오로 찍어서 3년을 연구했어요. 그 9개월 동안 뭐 하는가 그걸 비디오로 찍어서 3년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3년이요. 하여튼 한국 사람이나 독일 사람이나 뭐 흑인이나 다 똑같아요. 그 9개월 동안은 엄마가 애를 안고 하루 종일 이거밖에 안 해요. 어이구, 이거밖에 안 해요. 이거를 3년 들여다보고 앉아 있었으니 내가 미치는 줄 알았어요. 어? 도대체 여기에 무슨 비밀이 있는가 말이죠. 그걸 초단위로 나눠보고 24분의 1초로 나눠서 봤더니 뭐가 보여요. 엄마가요, 그냥 어이구 하는 게 아니에요. 애가 이렇게 하다가 반응을 보이다가 평소에 안 하던 반응을 조금 보여요. 그 순간 엄마가 어이구 무슨 맞아요. 얘기냐면 난리나죠. 애가 요만한 가능성을 보이는 순간 엄마가 감탄을 하면서 이걸 확 잡아채는 거예요. 그게 아이를 발달시키는 동력이에요. 그래서 엄마는 거짓말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회사 갔다 오면 애가 걸었다 그래요. 그래서 걸어봐 못 걸어요. 아, 애가 오늘 엄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해봐. 엄마 못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일주일 지나면 애가 걸어요. 일주일 지나면 애가 엄마 해요. 무슨 얘기예요? 엄마는 그걸 본 거예요. 감탄하면서 확 잡아챈 거예요. 전쟁고아를 데려다가 암만 잘 먹이고 잘 입혀도 얘네들이 걷는 게 1년 일이고 말하는 게 1년 일이에요. 왜? 자신의 변화를 보고 감탄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감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빠져버리면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지난 3일간 감탄하신 기억이 있으세요? 생각보다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사람인 거예요. 네. 지난 3일간 무슨 일로 감탄을 하셨어요? 아니 예전에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감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냉소적이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감탄하고 감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감사는 마음으로 담을 수 있는 거지만 감탄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따 많이도 하시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감탄보다는 예전에는 못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하루하루 삶이 나한테 주어진 선물이라는 그런 생각들로 굉장히 감사함이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는 사랑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좀 작은 거지만 아침에 야구르트를 아빠 몰래 먼저 준다거나 이런 것들로 제가 감탄을 하는 것 같아서 엄마 고마워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내가 안 보일 때까지 손 흔들어주는 그렇죠. 그 모습에 또 한 번 나도 흔들어주면서 그렇죠. 우리 엄마 나를 이렇게 지원하고 후원해주고 있구나 이러면서 그 안에 또 감사와 감사함이 나오죠. 그럼요. 아 그러게 이게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닌데 얼굴 표정이 드러나요. 예. 어떻게 애 보고 감탄 많이 하시죠? 그렇죠. 예전에 뭐 어마어마하게 하셨겠죠. 이거 많이 했죠. 이거 많이 했고 저도 거짓말 아이 거짓말쟁이란 소리 많이 들었는데 그렇죠. 예. 저는 우리 애들 그 엉덩이 톡 튀어나온 엉덩이 그렇죠. 보면서 감탄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남편 복숭아 남편 엉덩이 보고는 감탄 안 하죠. 저희 남편 엉덩이는 여전히 감탄스러워요. 아유 아직 좋으실 때예요. 어쨌든 그래서 일상에 감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난 3일간 감탄한 기억이 있나 보세요. 네. 대부분이 없어요. 제가 심리학 오래 해서요. 사람 딱 보면 알아요. 지난 3일간 감탄 한 사람과 못한 사람. 제가 딱 올라와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요. 얼굴 표정이 탁탁 걸려요. 사는 게 하나도 안 행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도 딱 두 분 계시거든요. 뜨끔 뽑아드릴까? 자, 어쨌든 감탄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음악도 만드는 거고 그림도 그리고 인간의 문명이 생기는 거예요. 보세요. 음악을 왜 자꾸 들으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행을 왜 가요? 여행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금강산에 제가 그 갔었더니 그 만물상 있는 데 갔더니 힘든데 기어 올라와서 사람들이 그 힘든데 기어 올라와서 뭐 해요? 이야 이거 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 추운데 막 이러고 올라가는. 예? 감탄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왜? 엄마가 나보고 감탄해줬기 때문에. 근데 한국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감탄사가 사라졌어요. 미국 애들 만나면요. 원더풀. 독일 말로 분더바? 슈퍼. 아주 개짜이긴 했다. 일본 애들도 많이 해요. 스고이, 갓고이.
어이 스파라시 난리가 나요. 한국은 원더풀이 한국말로 번역이 안 돼요. 원더풀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오 놀라워라? 아니 그래도 감탄사가 뭔가 있을 거야. 뭔가 있을 거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진짜 감탄사가 있긴 있는데 딱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죽인다 이거 하나 있어. 그러니까 감탄사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가 감탄사가 많은 민족이에요. 보세요. 지화자, 얼쑤, 니나노 이거 다 감탄사예요. 이거 지금 싹 사라졌어요. 심지어는요 감탄사가 욕이 돼버렸어요. 볼래요? 얼씨구 이게 얼씨구 이건데 그 욕이 돼버렸다. 이게 정상이냐 이게 얼씨구 뭐하고 자빠졌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전 국민을 대표해서 오직 한 사람이 감탄 다 해줘요. 누군지 아세요? 김은국 씨가. 예. 네? 그 아무나 못하는 거니까 그걸 아니 호랑나비 언제적 호랑나비도 지금까지 으아 이거 한국 사람이 못하는 거기 때문에 대단한 재주예요. 네? 그래서 그분이 승승장구 잘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분은 끝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아. 그 여자가 오래 사는 이유는 여자는 감탄을 잘해요. 여기 저 한국 저 보면 남녀 평균 수명의 차이가 네. 엄청나게 나고 그 여자들 찜질방에 가보면요. 네. 어? 맞아 그래. 그러니까 이걸로 3박 4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다 감탄사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이 수다 떠는 건 정신건강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보세요. 여자들은 모이면 이런 표정은 아닌데 남자들은 이런 표정은 안 될까요? 그게 행복하냐. 아니 왜 하필이면 저런 사진을. 아니, 똑같은 날 나온 신문 사진이에요. 사회면은 아줌마들이 이러고 있는데 앞에 정치면은 아저씨들이 이러고 앉아있단 말이죠. 신문 잘 보세요. 항상 이렇게 나와요. 어? 야, 진짜 표정이 없네. 남자들의 문제가 그거란 말이에요. 예. 남자들은, 여자들은 또 울기도 잘 울잖아요. 예. 정서를 자꾸 슬프면 울어야 돼요. 그런데 예. 그 눈물에 카테콜라민이라고 하는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섞여 나와요. 그런데 남자들은 울면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아세요? 왜요? 원래요? 보세요. 다이애나 비가 죽었을 때요. 예. 영국 국민들이 예. 한 3주 동안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랬더니 영국 전체 우울증 환자가 3분의 1로 줄었어요. 우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치유 효과가. 실제로. 근데 한국 남자들은요. 울질 못해요. 그러니까 울질 못하니까 평균 수명에 이렇게. 그래서 법적으로 못 되겠어요. 변소에 가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맞아. 그 변좌에 앉으면 저런 거 써 있어요. 여자분들은 모르죠. 남자 소변기에 딱 내가 섰는데 앞에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이런데 오줌이 콱 막혀요. 아니 도대체 누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이거 죽으란 소리예요. 죽으란 소리. 우리가 원하는 사회는 잘 노는 사람들의 부드러운 사회예요. 제가 독일에 처음 가서 이 파란 눈을 보니까 호수같이 너무너무 이쁜 눈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고 보고 있었더니 이 아가씨 이러다 눈을 탁 맞추시니까 싹 웃어요. 속으로 아니 내 얼굴이 독일서도? 이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걔네들은 눈을 마주치면 웃어요. 우리는 눈을 마주치면 근데도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다음 못 참는 사람이 먼저 한마디 하죠. 뭐라 그래요? 뭘 봐? 그 다음에 따라온 게 뭐예요? 너 몇 살 처먹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친 사회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 노는 사람이 부드러운 사회가 되려고 그러면 내가 감탄을 많이 해야 돼요. 감탄이 인간의 본능이라니까요. 그거 못하면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속으로 그럴 거예요. 아이 감탄할 일이 있어야 감탄을 하지. 감탄이 없으면 감탄을 못해. 그러나 심리학에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슬퍼서 울기도 하지만 울면 슬퍼진다 그래요. 감탄을 하면 감탄할 일이 생겨요. 감탄이 상대방을 변화시키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겪었어요. 제가 독일서 짜고 왔는데 여기 옛날에 KBS 특강이라는 그 네네. 있었어요. 네네. 거기서 연락이 왔죠. 저한테 특강을 해달래요. 그래서 내가 어우 자신 없다고 내가 독일서 오래 살아갖고 이런 거 한 번도 못 해봤다고 그랬더니 아 PD가요. 네. 걱정하지 말래. 오면 잘할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피자를 아줌마들만 데려다 놓겠대요. 그게 뭔 얘기인지 몰랐어요. 갔더니 정말 여러분들처럼 비싼 아줌마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고 연습을 하는데 PD가 1번 그니까 이야 2번 우와 이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연습을 했죠. 에? 에. 그래서 제가 강의하려고 딱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이 아줌마들이 나를 안 봐요. 뒤에 PD만 봐요. 그러고 내 얘기하고는 관계도 없어. 자기들끼리 1번 우와 이야. 그런데 신기한 건 그렇게 하니까 제가 강의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 감탄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축구할 때 응원해주면 왜 축구를 잘해요? 맞아요. 감탄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한국 남자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게 뭐냐면 아무도 나보고 감탄 안 해줘요. 집에 가도 돈 얘기밖에 안 해요. 애들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회사에서 아무리 잘해도 나보고 감탄 안 해줘요. 딱 한 군데 가면 너무너무 감탄 잘해주죠? 술집 가면 어머 오빠! 오빠! 자, 엄한 데 가서 웃지 말고 감탄합시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이야, 이거 뭐 무슨 뭐 기립박수 수준으로 그러니까 다음 주에 안 나오실 수가 없어요. 예. 비싼 거 비싼 분들이면 분명해요. 아, 그러게요. 아, 진짜. 자, 2번. 아, 진짜 감탄 많이 하고 살아야겠어요. 그렇죠. 예,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